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왜 온유를 퇴사하게 됐는가 고민을 하게 된 시점은 이제 내가 이 일에 익숙해져 버렸을 때. 이 일이 나쁘진 않지만 엄청 재밌진 않다. 더 의미 있는 삶이 있겠다 해서 우리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거야. 치사하고 꾸준함이 부족해. 우리는 진득함이 부족해. 보통 유튜버는 이런 거 PPL인데 우리는 직접 샀어. 짠. 오늘은 5월이가 저희 집에 왔는데 빵을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모였습니다. 맛있다. 이제 영상들에서 퇴사를 하기까지의 그런 과정, 퇴사를 하고 나서의 이야기 이런 걸 자세하게 들려드리겠다고 했는데 본격 그 1탄으로 왜 온율은 퇴사하게 됐는가? 취업했을 때 되게 좋았잖아. 진짜 좋았지. 너무 기뻤지. 요즘도 취업이 되게 어렵다고들 하지만은 그때도 진짜 어려웠어. 맞아.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원하던 직무를 하게 됐잖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 애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케팅을 했었고 5월이는 기획 업무를 했었어요. 사실 저희가 대학교 때 전공이 같아요. 뭐 배웠죠? 우리는 이게 참 학교마다 지칭하는 전공명이 다른데 뭐 어디서는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 언론홍보. 근데 외국에서는 그냥 커뮤니케이션 학부라고 하긴 하더라. 왠지 커뮤니케이션 되게 잘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광고, 홍보 이런 수업을 많이 들어서 마케팅적인 부분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 내 생각에 반 정도는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 같고 그래도 반은 기자, PD 아니면 광고회사? 이쪽으로 많이 아 그래 광고회사도 많이 하네.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왜 퇴사를 했는가? 청소년 사이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꿈꿔왔던 마케팅과 기획의 일과 현실은 좀 달랐던 것 같아. 뭔가 능동성을 발휘할 일이 생각보다 크게 없던 게 이상과 현실이 달랐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 우린 오히려 스타트업에 더 맞았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스타트업에 가기에는 배포가 부족했어. 넌 어떤 게 제일 달랐어? 난 처음에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면은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일이 많을 줄 알았어. 그런 일이 아예 없던 거는 아니었지만 회사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일이 내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회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주력 사업으로 삼는 일 다 정해진 게 있고 거기서 나는 조금 세부적인 요소들만 개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뭔가 창의력보다는 정말 실수 없이 빠짐없이 기획서를 엄청 많이 쓰잖아. 주된 일이 기획서 작성인데 기능을 설계를 하고 기능이 어떤 단계로 구현이 되면 좋겠는지를 정말 그 단계 단계별로 다 기술을 하는 거야. 되게 로지컬한 부분이 더 중시가 되는 그런 업무였던 것 같아. 제일 당황했던 거는 개발자분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 그럼 아,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해봤는데 추가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전문적이. 아니 되게 멋있어 보이네. 되게 지금 멋있어 보이. 이런 생각이었다고. 우리 취업할 때는 멋지다. 근데 마케팅에도 많은 종류의 마케팅이 있었잖아. 나는 채널 마케팅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 광고가 나가는 채널이 진짜 많거든. 네이버, 카카오도 나가지만 조금조금만한 뭐 앱에도 배너가 나가기도 하고 검색. 또 광고가 있고 뭐 제휴도 있고 하잖아. 우리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채널들을 관리를 하는 거지. 내가 상상했던 마케팅은 광고에 가까웠던 것 같아.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광고 하나로 인식을 바꾸고 갑자기 매출이 오르고 이런 것들 있잖아. 사실 마케팅 채널을 관리하는 것도 꽤 재밌는 일이긴 했어. 어떻게 하면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앱을 깔게 하거나 뭐 이런 전략들? 분명히 재미가 있었었어. 그치? 우리가 막 직무가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퇴사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면 왜 좀 퇴사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고민을 하게 된 시점은 사실 정말 이제 내가 이 일에 익숙해져 버렸을 때 한 3년차쯤 하던 일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너무 능숙하고 나는 베테랑이고 맞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왠지 계속 이런 정도에만 머무를 것 같은 거지. 물론 이런 직무에서도 엄청 전문성을 개발하고 그치.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이 직무에서 그만큼 성장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싶어 하는지도 나는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도태되는 게 당연한데 그만큼의 노력을 할 의지가 이 직무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나 너 얘기 들으니까 기억났어. 나도 진로 고민이 시작됐던 적이 그 기억나? 우리가 1년 차에는 독서 모임에 가입했잖아. 아 맞아 맞아. 마케팅 독서 모임도 가고 기획자들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이런 모임에도 나가고. 그치? 그래서 1년 차 때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야. 뭐 공부도 하고 뭐 브랜딩 책도 읽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노력을 하지 않는 거지. 누가 시키고 보상을 주지 않으면은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직무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이 나쁘진 않지만 엄청 재밌진 않다. 내가 이 분야에서 엄청 더 잘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그렇게까지 들지 않는 일이었던 것 같아. 진짜 그랬던 것 같아. 회사에서는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리 뭔가 하고 싶던 일이 있었어도 그게 이렇게 자꾸 좌절되고 이러면서 그런 게 꺾인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 뭔가를 잘해도 꺾이는 것 같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달성을 했는데 엄청 기쁘진 않은 거야. 그때도 뭐지? 내 일에 대한 뭔가 뿌듯하고 성취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이제 물론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야근이 없는 날에는 뭔가 생산적이거나 나를 좀 개발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우리 엄청 고민 많이 했었잖아 이것 때문에. 엄청 많았지. 아니 우리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맞아. 사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는데. 맞아 열심히 살았지. 되게 뭔가를 계속 하고 싶어 했어. 그러다가 그걸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라는 옵션을 버리고 완전 회사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지. 그리고 그때가 마침 코로나 시기였잖아. 재택을 했잖아. 그때 재택을 했었지. 맨날 또 동료들 만나고 하면 또 달랐을 수도 있어. 혼자 일하고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불만족해서 퇴사했다는 아니지만 더 의미 있는 삶이 있겠다 해서 우리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거지. 그렇지.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네. 그러니까 아니 막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그치? 되게 우리는 생각도 많고 욕심도 많았던 것 같아.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우리 삶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냥 사는 게 좀 안 됐던 느낌이야. 너 회사 다니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 아니야? 취소하고. 친근함이 부족해. 우리는 진득함이 부족해. 이제 그럼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우리가 했을 텐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공개를 하는 걸로 해야겠다. 이거 빵을 마저 먹었어. 안녕.